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그림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. 자, 오늘 가져온 합격작은 이제 건대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중앙대학교 공예과에서 나온 합격작이고요. 평소에 잘 하던 친구인가요? 평소에 이 정도 그렸어요. 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주신 건데 네. 요 정도 그렸었어요. 네, 크게 저도 그 학생이 그린 제안작을 봤는데 톤 해석이 조금 다른 거 빼고는 거의 흡사하게 그려냈더라고요. 뭐 표현도 그렇고 재수생 친구였네요. 네, 맞아요. 주를 한번 하면 이제 표현력이나 이런 거는 입시 쪽에서는 거의 이제 다 그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요 학교에서는 이제 우산이랑 패턴지 그리고 수정 테이프 이렇게 세 개 나왔는데 이게 실제 이미지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저희도 많은 자료들을 이제 찾아봤는데 정확한 게 없더라고요. 학생도 기억을 잘 못하고 이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참고를 해서 그린 거라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 조금 그 정도는 양해를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. 우산은 이제 색깔을 정할 수가 있죠, 선생님? 색상이 자유라고 조건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. 노란색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. 굉장히 훌륭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. 네, 얘가 블루니까 그렇죠? 너무 뻔한 입시계 클리셰 아닙니까? 이거 보색 대비 그렇죠. 예, 뭐 당연한 거죠. 이거 블루로 가면은 이것도 블루인데 바보죠. 네, 너무 개성으로 가면 안 되니까요. 네, 아무튼 그렇게 진행한 것 같고요. 뭐 이 그림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죠. 뭐 색상이 자유였기 때문에 네. 아마 중앙대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색상에 대해서 약간 좀 둔감할 수도 있어요. 이게 색상의 자유가 많이 없는 대학이고 주제도 이제 특히 공예과에서 그렇게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.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. 근데 뭐냐면 우산이라는 소재가 한번 나왔거든요. 예전에 수시 주제에서 한번 나왔는데 네. 그때도 우산이 자유였어요, 색상이. 근데 또 나온 거죠. 되게 배신당한 느낌, 뭐 우롱당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?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또 이제 기본기. 여러분. 기본기. 예. 기본기가 있어야지 이런 게 이제 당황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다.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채색 영상. 이건 이제 그 학생이 그려놓은 스케치 위에 제가 따로 채색을 한 겁니다. 아, 자 이제 채색에 들어갔는데요. 제가 좀 많이 피곤한 상태라서 조금 처짐에 대한 약간 유의 바라겠고요. 패스컬러로 이제 저는 이제 늘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스폰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진짜 좋아서 이제 광고를 이제 진심으로 하는 편인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패스컬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. 발색력이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훌륭하죠. 네. 발색력이 좋아서 네. 저도 학생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주는 네. 물감이기도 하고요. 네. 신한 브랜드가 다른 포스터 컬러나 네. 후차 물감도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광고는 아니에요. 저는 광고는 아닌데 네, 진심이 담긴 네, 예. 또 괜찮다고 생각을 네, 합니다. 리뷰입니다. 네, 그래서 참고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우산이 노란색인데 실제로는 저런 노란 비닐 우산이라 그러면은 저런 어두운 톤이 안 생길 텐데 저렇게 이제 블랙 톤이 들어가도 되나요, 선생님? 블랙 지금 위치 자체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네, 그렇죠. 우산의 뒷모습이죠. 네. 그 부분에 명암 대비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양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블랙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안 되는 그림이 거죠? 네. 애들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, 블랙을 쓰면은 탁해지는 거 아닌가요? 이런 되게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좀 짜증나시죠? 아니 뭐 학생의 입장에서 예, 이해는 한다만 당연히 블랙이 있으면 오히려 대비가 세져서 그림이 이제 맑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네. 대비라는 거는 가장 강한 부분과 가장
그러니까 강하다는 건 어둡다는 거죠. 네. 가장 어두운과 밝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 대비가 익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표현을 잘 하겠지만 탁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밝은 부분에 어둡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탁해진다고 보거든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노란색도 네. 밝은 부분은 밝게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고 네.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보는 눈을 키워야 그렇죠? 네. 맑다랑 이제 채도가 낮다, 어둡다, 밝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명확히 돼야 네, 그런 눈이 이제 길러질 것 같고 이제 저 수정 테이프 부분이 이제 투명인데 저 투명을 굳이 너무 많이 그리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네. 네, 투명 투명 재질이죠. 네, 네. 수정 테이프인데 저 질감이 그 내부가 중요한데 네. 이제 그 표면이 플라스틱이고 광택이 좀 있다 보니까 네, 네. 그 겉모습을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데 네. 투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내부가 중요하죠. 그렇죠. 네, 내부가 형태가 비치는 게 더 네, 중요한 네. 거기 때문에 그렇죠. 저도 뭐 표현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얇은 맑은 화이트 붓질을 한 3터치 들어가고 이제 하이라이트 찍어주는 정도지 저걸 이제 막 그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. 내부에 네. 있는 모습을 이제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네. 저게 이제 투명 재질의 이제 가장 큰 이제 특징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 거를 잘 살리려면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점. 그리고 이제 흰색 물체지 않습니까? 저 테이프가. 근데 저 흰색도 이제 너무 톤을 이제 많이 바르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아예 안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간략하게 네. 지금 이 소재는 흰색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. 파란색하고 방금 채색하신 부분 저 부분에 파란색과 흰색의 대비가 있잖아요. 네네. 파란색을 칠하고 나서 흰색이 어느 정도까지 칠해줘야 되는지를 보고 칠해야 될 것 같아요. 그거는 흰색 물체는 무조건 블랙을 넣으면 안 된다라든지 네. 무조건 블랙을 넣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버리면 네, 그러면 안 되죠. 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지금 결합된 형태라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아까 노란 우산이랑 어떻게 보면 결이 같은 질문일 수 네. 있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또 마카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터치 마카 신안에서 배급하고 있는 배급이란 말이 맞습니까? 신안에서 유통하고 있는 네, 터치 마카를 사용 중인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참고로만 들어주시고요. 네, 이거 같은 부분도 이제 안에 부분을 많이 그리고 있지 이제 유리라고 하죠 쉽게 플라스틱이긴 하죠. 투명체 네, 그릴 질감. 네, 그거를 이제 그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.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형태 외곽 쪽만 살짝 표현이 들어가고 이제 안에 내부가 잘 보이게 칠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근데 또 제가 이게 칠해하면서 느낀 건데 이 학생이 굉장히 이제 톤을 잘 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노란색이고 흰색이고 투명색인데 어느 정도 저렇게 블랙 톤을 잘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선생으로서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잘 한 게 아닌가. 네. 제가 근데? 이거를 실제로 네. 칠한 그림을 봤어요. 네네네. 배선생님도 보셨겠지만 네네. 어두운 부분을 거의 그리지 않고 완성을 했거든요. 선생님은 안에는 표현을 했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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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나시고 네. 여기저기 부족한 것들이 보이니까 이제 많이 채색을 하셨지만 네. 실제 그림은 지금 칠하고 계신 부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냥 어두운 부분 어둡게 그냥 꽉 잡더라고. 네네네. 거의 그리지 않았어요.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네. 같습니다. 이게 시험장에서 잘 해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연구작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저희 목표는 이제 합격이지 이제 뭐 그림 뽐내기가 아니고 요걸 그려서 이제 액자 걸어갖고 집에다 전시하진 않을 건데 그걸 너무 이제 뒤집다 파는 거는 의미가 없죠. 그렇죠. 예, 예. 저나 이제 뭐 이렇게 홍보용으로 그리니까 조금 파는 거지 그런 부분들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 그 지금 같은 부분도 이제 화이트 물체인데 블랙을 발랐죠. 예, 저런 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제 톤을 조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이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맞습니까? 네네. 네. 그래서 저 우산 비닐 재질도
입시를 하고 있는데 또 너무 저게 이제 비닐에 꽂혀가지고 또 막 반짝이 재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이제 현혹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? 우산이라는 형태가 네. 일단 접혔다 펴졌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. 형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죠? 네. 접히면서 생기는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네. 우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니까 네.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질감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네. 형태가 중요한 소재는 형태를 강조하고 질감을 어느 정도는 조금 덜 해석해도 네, 그림 전체를 봤을 땐 괜찮아 보일 거예요. 그렇죠. 네. 이 주제 같은 경우도 우산의 어떤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표현은 안 됐거든요. 네네. 그냥 주름 정도 표현하고 컬러가 자유였기 때문에 그렇죠. 컬러가 잘 보이게 표현하는 정도에서 그냥 끝났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주제부 포인트 부분에서만 뭐 이런 데서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약간 사실적인 재질을 좀 더 부여를 하고 이런 이제 서브로 들어가는 이런 애들은 그냥 이제 크게 양감이라든가 형태로서만 접근한다는 그런 지적이신 거죠? 네. 네네네. 아, 그리고 저 패턴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저거를 색깔 있는 마커로 했는데 또 다른 저렇게 할 수 있는 소재가 있을까요? 마카도 괜찮은 것 같고요. 네. 색연필로. 그렇죠. 색연필. 저는 네. 저런 소재 패턴종이잖아요. 네네. 약간 패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양이 많다 보니까 네. 저거를 물감으로 전부 다 그리려고 했을 때 네.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또 자존심이 상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내가 이게 마카에 불복당할 수 없어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디자인은 네. 물감이다. 무조건 네. 물감이다. 네. 이럴 수도 있겠네요. 네. 그런 어떤 예술가 마인드를 왜 여기서 펼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. 합격이 중요하니까요. 그렇죠. 네. 시간 내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를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한 대략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딱히 예 그러면 더 지켜보는 걸로. 저 지금 이제 B 주제랑 이제 넘어가는 주제 부분 그리는데 저거 좀 제가 좀 과했죠 선생님? 네, 실제로 저 정도까지는 안 그려도 네. 완성하는 데는 그렇게 네. 없을 거예요. 약간 강박에 이제 빠져 있는 친구들은 저런 걸 이제 안 하면 못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 네. 그런 것들 이제 과감하게 포기해도 그림이 전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. 절대 저런 게 이제 뭐 오점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 네, 여러분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림이 뭐 완성이 됐습니다. 이제 완성된 그림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더 하실 말씀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 네. 이제 다음 컨텐츠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입시 힘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. 네, 3월 모의고사 망친 거 다음 모의고사 때는 이제 회복해야죠, 여러분. 네, 그러면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